자, 네이버 앱 여세요, 선생님. 네이버 앱. 네이버 앱 여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죠? 네. 요거 나오죠, 선생님? 네. 그러면 요거 있죠, 선생님? 요거, 요거. 네. 그리고 선생님 잠깐만 보세요, 요거. 요 막대기 세 개 누르시잖아요. 그죠? 막대기 세 개 누르면 여기 지도 있죠, 지도. 선생님은 지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플러스 눌러서 여기 서비스에 지도 있을 거, 지도 찾아가지고 추가하세요. 뭐로 찾아요? 자, 보면 여기 앞에 플러스 있잖아, 선생님, 플러스. 네, 네, 네.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좀 전에, 자, 보세요. 만약에 뭐 메모를 추가를 하잖아, 선생님. 그러면 뒤로 나가 보면 여기 지금 주소로 제가 추가했잖아요, 그죠?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네이버 앱이잖아, 선생님. 그럼 여기 막대기 세 개 누르면 여기 지도 있죠, 지도.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갈 때, 이동할 때 원래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따로.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잘 보세요. 이쪽에 막대기 세 개 있죠. 여기 막대기 이 세 개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길찾기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자, 여기 현재 제 위치고요. 제가 만약에 동승아트 센터를 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동승아트 센터 하고 대중교통을 누르잖아요. 이걸 딱 누르시면 얘가 네이버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죠? 이거는 네이버 앱이야, 지금. 네이버 지도가 아니에요. 네이버 지도 어플이 있는데 여기 네이버 앱에서 보는 게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상황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그죠? 아시겠죠? 지도가 근데 있어요? 보여요? 선생님? 자, 선생님 네이버 앱 다시 가세요. 여기 마이크 있죠, 선생님? 마이크.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음성은 뭔지 아시죠? 음성 검색하는 거고요. 요거 음악, 그죠? 음악 흘러나올 때 갖다 대면은 제목 알려주는 거고, QR코드. 요 QR코드가, 선생님, QR코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코드도 돼요. 근데 QR코드만 되는지 아시는데 아니라고. 바코드도 책이나, 이런 우리, 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대면은 바코드도 인식을 해요. 그런 앱보다 더 인식률 괜찮나요? 아니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와인,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끝에, 요거 있죠, 선생님? 요거. 한자. 이거는 가끔 가다 쓰실 일이 있을까? 왜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오얀인데, 이게 손가락으로 해도 되거든. 그죠? 그리고 이자 있죠? 이자. 이거. 이종구. 오얀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이게 한자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도 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 아는 거지만 돌석자, 그죠? 그럼 이렇게 다 나온다고 보면.